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헬기 미레이슬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잘 만들어서 반세기 넘게 쓰이는 미레이세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24년 7월 북한은 압록강 홍수로 주민들이 고립되자 김정은의 지휘로 헬기를 동원해 4,200명을 구조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헬기가 소련제 미-16과 미레이스로 헬기 10여 기가 20여 차례 왕복하며 주민들을 구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기가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290여 기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30년 이상 된 데다 부품과 부속마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거센 비바람 속에서 무리하게 운용하다 보니 여러 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졌죠. 이렇듯 해까진 아프간인 북한조차 운용하는 미레이슨 소련이 그냥 만들기 시작해서 많이 만든 헬기로 공장에서 연간 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없어서 생산량은 약 17,000기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으로 UH-1이 약 16,000기, 벨206이 8,562기로 2-3위를 기록한 걸 고려하면 소련의 기상이 절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소련은 어쩌다 미레이슬 그냥 만들기 시작해서 많이 만들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H-19를 적극적으로 투입했고 이에 소련은 1951년 9월 헬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H-19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개발된 헬기는 1952년 6월 3일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1953년 밀포란 제식명으로 도입했습니다. 밀포는 중국에서 하얼빈 Z5란 형식명으로 면허 생산했고 북한을 포함한 30개국으로 수출됐는데요. 중국산 헬기의 기반이 된 밀포는 베트남 전쟁까지 현역이었지만 소련은 밀포를 오래 쓸 수는 없다고 봐서 1960년 밀포를 대체할 새로운 헬기 개발을 추진했죠. 이에 미하일 레온티에비치 밀이 이끄는 밀 설계국은 밀포를 기반으로 만든 시제기인 V-8을 선보였고 1961년 6월 24일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주 후인 7월 9일에는 V-8이 모스크바의 투신스키 비행장에서 개최된 퍼레이드에 참여해 원을 그리며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발 엔진 설계는 기존 설계를 답습할 뿐이라 1962년 쌍발 엔진 설계를 적용했고 소련 최초로 헬기용 터보 샤프트 엔진까지 적용했는데요. 1963년 3월 아이로플로트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란 헬기가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설계 변경을 겪은 후 V-8-AT란 형식명으로 완성됐죠. V-8-AT는 테스트 과정의 모든 변경사항을 고려해 군용 헬기로 만들어진 모델로 1965년에 미레이시란 제식명으로 양산에 들어가 밀포를 대체 나갔죠. 그렇다면 이런 미레이시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레이슨 전장 25.2m에 전폭 21.2m, 전고 4.7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2,000kg에 승무원은 3명이고 최대 고도 4,500m에 최대 속도는 시속 250km이고 항속거리는 500km입니다. 미레이슨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코 물량인데요. 1964년 카잔 공장에서 V-8의 양산을 맡게 되자 양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짓고 항공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 공장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미레이 3기가 1년 후인 1965년에 출고됐고 1966년부터 양산이 시작돼 연간 300에서 350기를 생산했습니다. 명성에 비해 적은 수 같지만 10년만 생산해도 3000에서 3500기로 반세기 넘게 생산량을 유지했으면 17,000기 찍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람과 다양한 물자를 수송하도록 만들어진 미레이슨 주 로터날은 5개, 보조 로터날은 3개를 갖춘 전형적인 헬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난방 및 환기 시스템, 산소 장비, 먼지 방지 장치, 결빙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춘 덕에 시베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거뜬히 비행할 수 있죠. 든든한 미레이슨의 탑재량은 3,000kg으로 인당 15kg의 짐을 가진 28명을, 들것에 누운 환자는 12명까지 태울 수 있고 화물칸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추가 연료 탱크가 설치되면 항속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1975년에는 미레이슨을 기반으로 만든 대자멜기인 밀14의 설계 사상을 고려한 미레이뎀이라는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미레이뎀은 더 강력한 엔진, 새로운 메인 기어박스와 보조날개, 전원 공급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 여러 가지 개량으로 성능이 향상됐는데요. 이런 미레이슨은 양쪽의 보조날개에 로켓포드 4개나 1,100kg의 항공폭탄을 장비할 수 있으며 PK 기관총을 한쪽 또는 양쪽 문에 장비할 수 있죠. 미레이슨에서 가능성을 엿본 소련군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기수의 A-12.7 기관총을 추가하고 AT-2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레이뎀이
이름이 나오자 과하게 무장한 미레잇은 더는 쓰이지 않았고 이후 미레잇은 생산량만큼 다양한 파생형이 나왔습니다. 미레잇은 소련이 가장 많이 운용했지만 소련이 공산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하는 걸 시작으로 무려 50개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미레잇의 첫 실전은 3차 중동전쟁으로 이집트의 미레잇 3기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는데요. 첫 실전부터 파괴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그래도 4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미레잇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이스라엘의 특공대를 침투시켰습니다. 그렇게 투입된 양국 특공대는 골란고원의 헤르몬산을 점령하거나 이스라엘 기갑여단의 진격을 막는 등 적군수로도 크게 활약했습니다. 레바논 내전에서는 시리아가 미레잇을 동원해 병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했지만 이스라엘의 F-16이 미레잇 2기를 격추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소련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전파 방해 장치를 장비한 미레잇 8기를 파견했죠. 그리고 대망의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원조 맛집 소련이 미레잇을 대량으로 동원했지만 무자히딘이 미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받으면서 칠면조처럼 후두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쁜 기간에 미레잇 174기를 손실한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분쟁 지역 곳곳에서 빠지지 않은 미레잇은 현대전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적극적으로 동원했는데요.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들어서자 제1차 체첸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소련군의 후에 러시아군은 미레잇을 동원했죠. 제2차 체첸 전쟁에서는 러시아군 소속 블라디미르 알리모프 소령의 미레잇이 중기관총이 분무기처럼 뿌려대는 탄원을 맞아가며 포위된 38명의 장병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미레잇이 착륙하고 보니 무려 9개나 되는 총구멍이 나있었고 알리모프 소령은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 연방 영웅이 됐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도 러시아군은 미레잇 4기를 동원했지만 2015년 11월 24일 튀르키예가 격추한 수호이 24M 추락 현장에서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중 무장세력이 쏜 토우 대전차 미사일에 격추됐는데요. 2016년 8월 1일에는 구호품을 전달하던 미레잇이 격추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죠.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군의 미레잇은 60개 이상이 격추되거나 파괴됐고 돈바스 내전에서도 미레잇은 주로 구조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라마토르스크 비행장을 방어하던 중 러시아군에 의해 주기된 미레잇 1기를 손실했고 미24의 호위를 받는 미레잇으로 도네츠크 공항에 특수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돈바스 내전 동안 미24와 미레잇은 하루 평균 5-6회 출격했고 총 5기를 손실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내전의 전운을 반영해 미레잇의 장갑을 증설하고 미사일을 교란할 신형 장비를 도입했죠.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군은 호스토멜 공항에 미레잇을 포함한 34기 이상의 헬기로 공수군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최소 3기의 헬기를 손실했지만 러시아군은 1시간 이상 교전 끝에 우크라이나군을 후퇴시킵니다. 러시아군은 바로 진격하지 않고 미레잇으로 병력을 증원한 후 호스토멜 공항으로 진격했고 2시간의 교전 끝에 러시아군이 호스토멜 공항을 점령했는데요. 이후 2022년 5월 7일 밤에는 드니이니 섬에 스페츠나츠를 내리던 미레잇이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의 공격으로 격추당했죠. 마리우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레잇 최소 3기를 손실했고 2023년 5월 13일 러시아군은 미레잇 2기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손실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2023년 8월 9일 러시아군 소속 막심 게르마노비치 쿠즈미노프는 미레잇을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쿠즈미노프로부터 2016년에 생산된 헬기와 장비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죠. 2023년 8월 29일 우크라이나 미레잇 2기가 도네츠크 지역에 추락해 승무원 6명이 사망했고 2024년 7월 31일에는 러시아군 미레잇이 드론으로 격추당했습니다. 많이 생산된 만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미레잇은 현재까지도 단종되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지만 드론에 대처하지 않으면 칠면조처럼 사냥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반세기 넘게 쓰이는 미레잇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